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효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마침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2관왕이 올랐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이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11월 21일 미국 LA에서는 전 세계 100개 국가의 생중계되는 가운데 2022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이 화려하게 개최가 되었는데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등과 함께 세계 3대 음악 시상식이라고 불리는 최고 권위의 시상식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의 속보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2022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보릿 듀오 그룹 부문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페이보릿 듀오 그룹 부문에는 방탄소년단 이외에 콜드플레이, 마네스킨, 이매진 드래곤스, 원 리퍼블릭 등이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2022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보릿 K-POP 아티스트 부문도 수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K-POP 아티스트 부문에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이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수상을 한 이후 5년 연속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기록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많은 미국의 언론 매체들이 방탄소년단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2관왕 수상 소식을 앞다퉈서 실시간으로 보도를 내보내는 등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쉽고 있습니다.